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퍼지게 되면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셨답니다. 언젠가 한 아기가 태어나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 아기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고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르자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 첫 번째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제사장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화 천사의 기쁜 소식.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는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서로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기를 주세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서 아기를 위해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사가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았지요. 사가랴야, 놀라지 말거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거라. 요한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물었죠. 네? 아, 말도 안 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찌 아기를 낳겠습니까? 천사는 사가랴의 말에 조금 화가 났어요. 내 말을 믿지 않다니. 넌 앞으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야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답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을 글로 전했고 얼마 후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1년 후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 예뻐라.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가랴는 종이에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아기 이름은 요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나의 아들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지요. 마리아야, 놀라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신단다. 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짓거라. 네가 낳은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단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렴. 그녀는 늙어서도 아기를 가졌단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편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어요. 아, 일을 어쩐담?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 네 아내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란다. 그 아이는 자라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얼마 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구주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된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동시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과연 무슨 약속일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 동화 속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되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2화 예수님의 탄생.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황제는 이스라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름을 등록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마을을 떠나 먼 곳에 있는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임신하여 힘든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이 되자 이미 해는 져서 밤이 되고 말았어요. 마리아는 너무 지쳤지요. 마리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쉴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요셉은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여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저 방이 있나요? 없어요. 저 실례합니다. 이곳엔 방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오늘 밤 방을 구하긴 힘들 거예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이 동네 여관들 방이 꽉 찼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를 어쩐다.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쉴 곳이 필요한데. 아, 그래요? 방은 없고, 그럼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내어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쉴 수 있도록 짚을 깔아 따뜻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마리아의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사랑스럽고 귀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지요. 네, 네.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포대기에 아기를 고이 싸서 말에 먹이를 넣어두는 구유 안에 눕혔답니다. 한편 그날 밤 목자들은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 밝은 빛을 비췄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마을에 구세주이신 아기 왕이 태어나셨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구세주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곳에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아주 멋진 노래도 불렀답니다. 목자들은 아침 일찍 양들을 돌보러 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편 별을 연구하는 동쪽 나라의 박사들은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했어요. 아니, 저 별은 무슨 별이지? 무척 밝게 빛나는군. 오늘 밤 구세주 왕이 태어난 게 분명해. 그렇다면 어서 경배하러 가자구.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 왕에게 아기 왕의 소식을 물었지요. 오늘 밤 아기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동쪽에서 별을 보고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답니다. 헤롯 왕은 매우 불쾌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앞으로도 왕은 나밖에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 아기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그 아기를 찾으면 죽여야겠어.
헤롯 왕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박사들에게 말을 했지요. 나도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기를 찾는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밝은 별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었답니다. 박사들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지요. 그날 밤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을 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헤롯 왕을 만나지 말거라. 박사들은 천사의 말대로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한편 헤롯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지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하지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어서 이집트로 피하세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고향으로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일, 여관이 없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나신 일, 헤롯 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을 반드시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기필코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키웠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했지요. 요셉, 자네는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였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지요. 그리고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명절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올해 12살이 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 내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여서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하셨구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다음 날 예수님의 가족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꽤나 먼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여행을 했어요. 예수님 또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걸었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유월절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올해 12살이 된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온 것을 무척 기뻐하며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왔어. 이곳에 계속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7일간의 명절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물었지요. 요셉, 예수를 보았어요? 우리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마리아. 친구들과 먼저 떠났나 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은 언제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곧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죠.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예수를 보았나요? 글쎄요, 못 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예수를 보았니? 네?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이를 어째?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요셉, 예수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 애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나 봐요. 어서 가서 예수를 찾아봐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도시 이곳저곳을 헤매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죠. 우리 예수를 보았나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예수님을 찾고 다닌 지 3일째가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어느 방 안에서 선생님들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은 예수님 주변에 빙 둘러서서 놀란 얼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세상에, 12살 아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 잘 알다니. 그러게요. 어려운 질문에도 대답을 적적 잘하는군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은 보통의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예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우리가 너를 계속 찾고 있었어.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인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걱정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순간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간혹 잊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예수님은 부모님 집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더욱더 지혜로워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찾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듯 이야기 하나하나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도 한껏 더 자라나길 바랄게요. 사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선지자 요한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죠.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난 요한은 세월이 흘러 서른 살이 되었어요. 요한과 사촌 지간이었던 예수님도 서른 살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선지자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살며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위에 가죽 허리띠를 맸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요단강 강가에 서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십시오.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지요. 아, 어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저 선지자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리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선 당신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속에 잠기도록
잠시 밀어넣고 곧 물 밖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그를 위해 기도를 했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전 구세주가 아닙니다. 난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구세주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왔고 그때부터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금은 정해진 돈 외에는 받지 말고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거나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그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자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을 한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어요. 한편 예언대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바로 세례 받음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답니다. 맞아요. 하늘로 들려오는 이 음성을 통해 그곳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천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공표한 거랍니다. 오늘 밤도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밤 되길 바래요. 5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은 회당에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셨지요. 어느 날 친구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왕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반가워하며 두 친구에게 말했지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오. 안드레와 요한은 기뻐하며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오? 저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말요? 그래도 됩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너무 기뻤어요. 안드레는 집으로 돌아가 형인 시몬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요. 형, 그리스도 왕께서 오셨어.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어서요. 뭐? 정말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몬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바로 시몬이군요. 예수님은 시몬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란 시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소. 시몬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평생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말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 두 명을 더 뽑으셨어요. 빌립과 바돌로매였죠. 빌립과 바돌로매는 친구였는데 이들도 그리스도 왕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그에게 물었어요. 빌립, 나와 함께 가겠소? 정말요? 네, 가겠습니다.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바돌로매에게 전하기 위해 한참을 걸었어요. 빌립이 바돌로매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기 집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죠. 바돌로매! 바돌로매! 내가 그리스도 왕을 만났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야. 빌립은 바돌로매가 매우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돌로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다함. 그분은 절대 그리스도 왕이 아니야.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 미안하지만 난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빌립은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를 못 믿겠다면 함께 가보면 될 거 아니야. 같이 가보자고. 좋아. 그럼 가보지 뭐. 예수님은 바돌로매를 보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를 아십니까? 바돌로매, 난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소. 바돌로매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생각했어요. 오, 세상에,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바돌로매가 예수님께 말했지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왕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했던 마태를 만났어요. 그런 일을 하는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바돌로매, 도마,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시몬, 다데오,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힘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일을 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혼자서도 무엇이든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자들을 세울 필요 없이 혼자서 능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외롭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일종의 배려 인셈이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답니다.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